326,0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는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는 신약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노바메이트 및 솔리암페톨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뇌질환 및 수면질환 관련 신규 물질 발굴을 진행 중 CNS 질환의 약물 개발뿐만 아니라 항암 분야에서 유효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함. 동사의 매출 구성은 세노바메이트 약 97.57%, 솔리암페톨 약 2.43%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2011년 4월 SK주 에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신약의 연구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자체 개발한 신약을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 FDA의 IND 독자적으로 획득. -종속기업으로는 미국 법인의 SK라이프 사이언스 인코퍼레이티드와 중국 법인의 SK생물의약과기 상해 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기술 수출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임상 지연에 따른 중국과 일본 고객 사양 기술이 전료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감소. -원가 구조 저하 매출액을 상회하는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면 영업 강화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미국과 유럽 내 처방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임상 진행에 따른 기술료 수익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5월 19일 기준 장마감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5조 5,68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9위입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 주식수는 7,831만 3,250주입니다. SK바이오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바이오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15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0.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1원이고 추정 EPS는 -45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61배, 4,03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8,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95억 원, 950억 원, -1,3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74억 원, 648억 원, -1,394억 원입니다. SK바이오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657.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3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